박사님 그 댓글에 박사님은 왜 답을 안 해주시냐고. 볼 때 아이거는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다라는 거 있거든요. 근데 안다는 이유가 다 안다는데 의욕만 달고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고 이거는 댓글 달고 싶은데 그때도 이제 좀 참는 거고 댓글을 열심히 달 시스템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그냥 안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댓글을 한번 진하게 읽어주는 댓글 진하게 읽기 이동훈 박사의 뼈있는 이야기. 정말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읽은 게 그죠. 우리 댓글 한 게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실버 버튼 신청했나요? 박사님 일주일에 한 번만 출동하시면 어떡해요? 두 번은 오셔야죠. 박사님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실 계획은 아니면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제 라이브는 안 했나요? 10만 대 한번 했고 아 10만 대 한번 했죠. 브이로그를 또 이야기했는데 박사님이 이제 뿌리를 찾아서 뿌리 찾아서 그때 이야기한 건 학교 찾아가는 거 학교도 찾아가고 태어난 곳 뛰놀던 논밭 논밭 브이로그 라이브 가능. 박사님도 골프 치시나요? 골프 컨텐츠 한번. 칠 줄 알아요. 보통 의사들은 군의관 때 골프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때 시간이 많이 나니까 저는 군의관 3년차 때 골프를 배웠어요. 초반에 좀 할 때 연습한 거 말고는 연습도 안 하지 골프를 적극적으로 막 다니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골프를 치러 가면 그 같이 치던 분이 이동생은 하면 잘하겠어 뭐 항상 그러거든. 근데 내가 골프 친 지 10년 됐는데 이동생 하면 잘하겠어 그런 이야기 듣는 순간 그날 내가 이제 그만 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운동이 한번 이렇게 거기에 확 빠져야 되거든 잘하려면. 제가 골프가 몰입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 죽겠다 이런 적이 없으니까 아직도 저는 가슴 콩닥콩닥 뛰는 운동이 뭐냐면 자전거하고 자전거는 지금도 외래 진료 보다가 특히 낮에 토요일에 환자분들 다리 만지고 손 씻을 때 밖에 이렇게 보면 해가 쫙 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요. 요즘은 검도부 사범님 자녀분 결혼식 갔다가 검도부 선배들이 너 왜 운동 안 해? 막 그런 다음에 요즘 유튜브로 검도 시합하는 걸 막 보면서 가슴만 콩닥콩닥하고 있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지만 E는 MC제곱, 정확히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입니다. 무게가 아닌 질량, 속도가 아닌 빛의 속도입니다. 무게하고 질량하고 다른 건가? 우리 칼만 신드롬님께서 솔직히 둘 다 별로예요. 박사님은 평범하게 입을 때가 최고예요. 한 분만 그래줬어요. 한 분만. 택을 목 앞으로 뺀 것은 연출인가요? 연출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를 잘 신경을 안 쓰는 재밌는 컨텐츠래요. PD 능력 완전 좋은 듯. 와 진짜 이번 컨텐츠 완전 새로워요. 이 채널은 항상 어떻게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생각해 오시는 건지. 우리 조만간 또 새로운 컨텐츠 있잖아요. 있었나요? 아니 아까 내가 굿 아이디어라고. 아 컨텐츠를 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막 고민했던 컨텐츠 있잖아요. 이거 킬 할까 막 이런 거. 그런 게 항상 반응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그때 뭐지? ASMR. 진짜 그 안내 보내고 싶었어요. 그 제가 보니까 뭐 이거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 방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훌쩍이다가 여기만 오면 훌쩍해요. 그래? 혼나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혼을 현직 의학과 2학년 강의 잘 들었습니다. 크크크. 아직 해부학을 배우진 않았는데 예습한다는 느낌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더라고요. 간호학과에서도 학점이 제일 크고 어려운 게 해부학인데 박사님 인상으로 이렇게 더 기억에 남게 알게 돼 너무 도움이 되어 유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 해부학을 배우는 많은 학과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주 자세히 하기도 아니고 정말 수박 거닳기로 지나가는 거라 이거를 해부학이라고 붙여도 되나 생각은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한 명이 박사님은 왜 박사님이시냐고 박사님의 호칭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럼 해줄게요. 호칭이 제가 교수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개원을 하다 보니까 관계를 맺어왔던 분들이 환자분 포함해서 저를 보면 계속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수가 아니죠. 근데 그때마다 저는 교수가 이제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대학에서 같이 넘어온 사람들은 교수님이라고 하고 새로운 직원들은 원장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막 섞여 있다가 제가 병원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교수님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교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장님이라고 하다가 행정을 도맡아서 하는 원장님이 계세요. 이분도 이제 원장님이 저도 원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그냥 박사라 해라
그래서 이제 박사가 된 거예요. 제가 뭐 박사, 나는 박사 학위가 있으니까 나는 박사야 이게 아니고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구분을 위한 박사. 그 UFC의 한창 무더위 속에서 박사님 영상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습 뵈니 너무 좋지만 쉬지 못하시고 일만 하시다니 좀 짠하십니다. 무더위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저희가 봐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조금 더 일을 줄이고 제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을 계속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일을 늘리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쉬면 쉰다고 또 뭔가 뭐 엄청 재밌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일을 하는 게 저 스스로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다는 보람도 있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열정도 있고 저는 자전거 타고 뛰고 이러면 또 풀리거든요. 적절한 어느 정도 휴식해서 제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만 보장이 되면 아직은 저는 일을 하는 게 좋으니까 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